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유니슨을 리뷰해볼 AP 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7월 16일 오후 4시 27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1800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유니슨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이제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니슨 보시면 여기 상한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 바람구멍인데, 원래는 이제 상한가 제도가 15%였을 때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상한가 제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30%가 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바람구멍 패턴이란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두 개에서 네 개 정도? 너무 많아도 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갔다가 싹 가라앉아요. 쭉 가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제 요런 이제 구도가 이제 바람구멍 패턴인데, 지금 이제 상한가가 점상에 하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였으면은 구멍이 두 개 나왔을 때다. 요렇게 이제 판단하시고 이제 쭉 보다가 위로 딱 올라가는 이제 그런 패턴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요거 이렇게 왜 이렇게 실어 올렸냐면, 그 그린 뉴딜 정책에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종목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풍력 발전용 타워 공급 계약 모멘텀, 그것 때문에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최대주주 대상으로 이제 300억 규모의 시비를 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는데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죠. 이렇게 이제 강하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 이렇게 나왔어요. 뭐냐면, 이거 고점 한번 최고점을 확인해 주고 하방 경직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다 꽂는 모습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횡보로 전환하는 건데, 왜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냐면, 이 7910원 있잖아요. 이거를 이게 딱 봤을 때, 예? 네? 요거를 딱 저기 했을 때, 오늘이 만약에 2020년 9월 9일이라고 했을 때, 그죠? 이 9월 9일 당일날 7910원이 최고가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다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그 사기꾼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최고가하고 최저점을 안다는 거는 주식시장이 유지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어떤 가격대라든지 간에 이 가격대가 옵니다라는 걸 알면은 주식시장이라는 게 생길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모릅니다. 그건 언제 아느냐? 이 내려가면서 이제 깨닫게 돼요. 아,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봄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가 최고점이었군요. 라고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여기서 샀던 사람, 여기서 샀던 사람들 결단 내립니다. 요걸 A, 요걸 B라고 했을 때 A는 아, 먹을 만큼 먹었지. 이제 익절하고 다른 종목 찾아보자 하고 이제 익절을 합니다. 매도하는 거죠. 자, B. 아, 내가 샀던 곳이 상투였네. 와, 큰일 났다. 더 손실 커지기 전에 나와야겠다. 손절합니다. 자, 그리고 존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존버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소수기 때문에 만약에 존버하는 사람이 다수다라고 하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죠. 그쵸? 예. 네. 또 마르니까 이제 하락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쭉 내려가다가 그러면 이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요 가격대만큼, 내려간 가격대만큼 다 물려있는 거예요.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가다가 여기 이제 더 내려갔을 때, 와, 진짜 이제 나락간다, 진짜 끝났다 싶을 경우 때 아니다 하면서 강하게 거래량 실리면서 위로 올렸죠. 그러니까 강 물줄기를 바꾼 급이에요. 이 급을 굳이 따져보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횡보로 이제 딱 가는 것들인데, 요게 이제 틀기가 어려워요. 한 번만 딱 나오면은 모를까. 계속 이렇게 나오기, 계속 이제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횡보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이때 내려올 때마다 사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가격대가 충분히 매력적이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금이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삐져 내려왔는데, 조만간 월요일이나 다음 주 한번 이제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 유니슨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유니슨이 판매하는 제품인데, 요건 이제 4메가와트 짜리에요. 그리고 이거는 2메가와트 짜리고.
4메가와트, 그러니까 1메가와트는 1000킬로와트예요. 그러니까 4메가와트는 4000킬로와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고, 요거는 이제 2000킬로와트, 2메가와트니까 2000킬로와트죠. 요 상한가가 2000킬로와트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딱 이제 요런 거 이제 판매하는 회사예요. 네. 그리고 회사의 전망을 보시면 2020년에 93,000메가와트짜리 풍력발전기가 신규 설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세계 풍력발전 용량은 742,689메가와트, 전년 대비 14% 증가한 그런 거고요. 세 번째, 정권이 바뀌더라도 환경 테마는 유지될 전망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는 원래는 환경 논리는 항상 2순위였어요. 뭐가 1위였냐, 경제 논리. 그러니까 가성비 논리. 그러니까 가성비로 따지면은 화석 연료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원유 1배럴만 딱 사오면은 그걸로 뭐 저기 고무도 만들고 합성 고무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뭐 나일론도 만들고, 뭐 저기 플라스틱도 만들고, 뭐 저기 뭐냐 아스팔트도 만들고, 휘발유도 저기 경유도 만들고, 가솔린도 만들고, 그런 막 무궁무진하잖아요. 이거 이 가성비로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 환경이 이렇게 가다가 진짜 우리 인류가 다 망할 것 같으니까 좀 바꿔보자. 툰베리 아시죠? 툰베리. 그 툰베리가 단순히 말을 잘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 그 우리 인류가 공통적으로 생각하고는 있지만 굳이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아 했던, 괜히 뭔가 유난 떠는 것 같고, 그래서 말 안 했던 거를 얘가 그냥 탁 던지니까 사람들이 다 호응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이제 진보가 이제 환경적인 걸 많이 다루고 여기 보수가 약간 좀 경제적인 걸 다루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런 전 세계적인 환경 테마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이제 흐름에 따라가서 이제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저희 AP 투자연구소 사이트에서 무료 추천 종목을 소개해 주고 계신데요. 이런 식으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요 가운데에 라이브 노랑 녹색으로 깜빡깜빡 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이 7월 14일이니까 7월 14일 수요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식으로 저희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을 아침부터 일찍 해주시고요. 쭉 내려보면은 뭐 이제 전날 뭐 미국 증시 시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고, 뭐 이제 9시가 되면은 수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현재 시간 뭐 9시 1분 바이오 스마트 현재가 9,000원 기준 매수, 그리고 이제 1차 목표가 네 1차 목표가 뭐 9,270원 뭐 손절가 8,700원 뭐 이렇게 대응한다 뭐 이렇게 스맥도 나오고, 뭐 보통 이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 난 거 있으면은 뭐 1차 목표가 달성 뭐 이런 것도 이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여기도 있는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녹색 바로 옆에 테마주 검색기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윈도우 PC 버전 전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테마 강도라든지 실시간 차트라든지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전부 다 이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이제 밑에 이제 다운로드 버전이 그 클릭해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무료입니다.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